하세요. 네. 권혜민님. 제가 약속 시간에 1시간 늦었는데 남친이 난 혜민이를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해 라고 말해줘서 행복했어요. 이게 한 번은 괜찮은데 아까 아직 초반이신가 보다. 그래. 한 시간은 혜민님 한 시간은 너무했어요. 한 15분 뭐 요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. 그래도 막 조마조마하게 막 불안하게 갔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오히려 그냥 여유롭게 하면은 마음이 더 미안하죠. 그지 마음이 비꼰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. 아 괜찮아. 나는 혜민이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하니까 행복해요. 아주 괜찮아. 행복하다. 아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. 아마 잘 말해줬을 거예요. 2091님. 제가 소개팅에서 들어본 심쿵 멘트는 네. 대화 중 상대분이 왜 이제 만났지? 이거 난 정말 너무 난 이거 생각도 못했어. 이런 멘트는 근데 너무 괜찮죠? 네. 네. 왜 이제야 만났지? 그러니까. 그냥 뭐 여러 뭐 구구절절한 말 필요 없이. 네. 이거 너무 좋다. 왜 이제야 만났지? 네. 아 이거 이제 기억을 좀 해야 써먹을 수가 있는데 기억을 못하니. 아우 이거 어떡해요. 아 근데 죄송한데 그래서 상대분이랑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데. 그니까. 소개팅에서 들어온 네. 심쿵멘트.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심쿵했으면 또 의미가 있죠. 아, 뭐. 잘 안 됐어도. 예. 진성아님. 이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 싶어서 왜 나 맞나? 라고 물었을 때 네. 너니까 이 세 글자로도 녹아내립니다. 너니까 아휴 오늘 왜 이렇게 닭살이 듣죠? 너니까 그렇네. 3945님 전 애인이자 현 남편 21살 어린 나이에 경상도 상남자 말투로 내 인생의 목표는 니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20대를 함께 보내고 지금 33살 결혼 8년 차에 아기가 생겼어요.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내 인생의 목표는 니다. 내 인생의 목표는 니다. 직진이네 직진. 이혜영님. 저는 매일 아침 전화와서 잘 잤어? 라는 말이 정말 듣기 좋더라고요. 매일 아침 모닝콜 해준 서윗한 남자. 아, 그렇네요. 이게 매일 아침 해줘도 매일 듣기가 좋은 거네요. 잘 잤어. 잘 잤어. 우리 같이 아침잠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좀 힘들어. 매번 전화와서 잘 잤어 그러면 막 비몽사몽하게 전화를 받으니까. 아니, 저는 끌걸요. 알람인 줄 알고 끌고 못 받아 것 못 받아 일단. 근데 또 이게 너무 로맨틱한 또 멘트긴 합니다. 그러니까요. 2972님 결혼 6년 차인데요. 용돈 올려줄게가 최고예요. 이게 최고의 애정 표현이군요. 용돈 올려줄게. 용돈 올려줄게. 네. 최유진님. 강남에 아파트 사놨어. 거기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.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.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. 이건 사기에 걸려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이건 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조심하세요. 그래 이건 진짜 잘 알아보셔야 돼요. 네네. 너무 위험합니다 이거. 조심하세요. 이인주님. 26년 차 부부입니다. 지인에게 아직도 날 보면 설렌다고 했다네요. 직접 듣진 못했지만 좋았어요. 누구 통해서 듣는데 야 아직도 남편이 너 보면 설렌대 뭐 이런 거. 어머 서윗하다 정말. 서윗하네요 진짜. 네. 예,